자, B형 1번. 1번은 뭐 딱히 볼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목공이 위주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투각과 주칠만 보시면, 주칠이죠? 투각이, 당연히 뭐 투각이고. 뭐 실수하신 분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도 별로 볼거 없습니다. 2번은 그냥 교육과정 너무 심심하게 나왔죠? 그래서 내용 요소 나왔고요. 아이디어 시각화. 그 다음에 형상을 다 쓰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그냥 하나. 그 하나 해서 렌더링 쓰면 되고. 조금 너무 싱겁긴 했죠? 그 다음에 제시된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수업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 과정의 스타일을 어려 이거 뭐 이렇게 신경 써서 냈는데 너무 쉬운 거를 글쎄요 좀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그냥 요런 거는 뭐 수시로 냈던 부분 뭐 이게 외우면은 써야 되는 것이라 이런 것에 아무래도 요거는 막 많이 냈었어요. 그리고 3번 아유 이것도 너무 쉽게 스톨리츠가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비평 같은 경우는 나온 데서 또 나오는 걸로 그냥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비평 방법 누가 못 쓰겠습니까? 그래서 규칙에 의한 비평, 맥락주의 비평, 내재적 비평의 특징, 인상주의 비평. 아이고, 이건 그냥 다 썼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뭐볼 것도 없고요. 쓰면 되고. 뭐 이렇게 제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요게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우선 17년에 네덜란드에 결성된 데스트 그룹을 소개하면 어떨까요? 그 그룹의 이론적 기반. 자, 여기서 보면은 이론적 기반이 나와 있죠. 이론적 기반은 뭐냐? 수평 수직선의 교차를 강조한 추상화의 원리를 밝힌 몬드리안. 그러니까 수평의 수직선의 그 교차를 강조한 것은 이원론을 기반으로, 신재학이 이원론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그건 몬드리안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밝힌 몬드리안의 미술인데, 몬드리안의 미술 이론이랬어요. 몬드리안의 미술 이론. 그것은 신조형주의죠. 그래서 신조형 이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80년대로 바로 건너뛰어 가지고 이제 피터 헬리의 추상회화로 대표되는 뉴욕의 미술 경향인데, 이건 다 썼어요. 네오지오는. 자, 그렇다면 몬드리안과 무슨 차이냐. 몬드리안은 전형적인 뭐냐, 형식주의를 얘기하죠. 전형적인 형식주의를 얘기인데, 얘네들의 네오지오는, 항상 제가 설명하지만 얘네들은 모더니즘을 거부하고 일상에서 보여지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 일상을 단순화시킨다. 뭐 오키 작품도 그렇고.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반이다. 하지만은 네오지오는 각자의 스타일이 다 달라서 그것을 단일화하는 어떤 유파적 특성으로는 가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신조형주의 이론 1점, 네오지오 2점까지는 뭐 무난하게, 또는 신조형주의를 못 쓰신 분들은 뭘 썼냐, 신재학이나 뭐 이원론을 쓰신 거로 확인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아쉽게 됐고, 네오지오는 다 썼고 우선 1점은 먹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걸 많이 썼어요. 이게 이제 노란색은 무엇이고 이거는 무엇이고, 이것을 은근히 잘 쓰는데 이제는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1점은 못칠수 있다. 그래서 제 예상에는 보통 2점 맞고 아니면 3점을 맞는다. 이건 예상컨대 의외로 잘 썼어요. 그래서 노란색 두 개의 사각형은 현대사회의 기술의 발달에 밀폐된 공간, 고립된 공간이고, 위아래 빨간색 파란색은 전화선 컴퓨터 일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외부색으로 연결되는 선의 어떤 기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의외로 잘 썼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이제 뭐 현대미술 강의라는 책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세계미술 용어사전인데, 여러분들도 세계미술 용어사전 다 보긴 하겠지만, 세계미술 용어사전이라고 해서 그걸 다 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 유파라든가 영역을 사전을 찾아서 확장하는 개념으로 하라고 했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모든 영역을 뭐,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전을 많이 보니까,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네오팝 같은 경우는 뭐, 서양미술 회화 사전이나 뭐 현대미술 사전 뭐 이렇게 봤을 때, 현대미술 사전이 좀잘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서양미술 회화 사전이 더잘 나왔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용어 사전, 저기 뭐야, 지금처럼 세계미술 용어 사전이 잘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그것을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현대미술 용어 사전에서는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도판만 나왔고요. 여기서 전다 찾아봤으니까. 세계미술 용어 사전만 도판도 없지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꾸준히 나왔던 그 뭡니까, 그 서양 미술 회화 사전 같은 경우, 서양 미술 사전 같은 경우는 그 미진사에서 나온 거는 거기서는 이거를 뭐 그냥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면은 되게 그 책마다 어떤 건더 상세하게 나온 게, 이런 게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요것만 이렇게 좀 확장했었어도 뭐 했는데, 그거 없이도 뭐 점수를 어느 정도 맞았어요. 잘 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아, 5번이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교과서에서 좀 확장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보시면 가의 예시처럼 그린스크린이나 블루스크린을 해가지고 촬영한 영상 매트인데 이것을 이제는 기억해서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초록색과 블루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그린스크린과 블루스크린 쓰는 이유는 우리 피부색과 보색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색에는 이 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에 초록색이 없다라는, 근데 염색을 하면 모를까 그게 없으니까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고, 그 다음에 촬영한 영상 매트로 이를 크로마키, 이제 크로마키도 이제 요거는 맞았고,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보색 관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명암이 안 생기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린 게 요거죠. 필요에 따라 휘도나 명도 요소를 키로 분류하거나 합성하는 것이 무슨 기법이냐라고 하는데, 우선은 크로마키를 알아야 돼요. 크로마키 같은 경우는 영상을 이제 색 보정이나 합성에 이용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색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 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 휘도나 명도, 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명암 중심이죠. 그래서 명도도 그렇고, 그래서 색이 아니라 명암 중심으로 키를 분류하거나 합성하는 것을 뭐라 하면, 루미너스 키라고 하는데, 그걸 쉽게 얘기해서, 짧게 얘기해서 루마키라고 얘기합니다. 루마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색으로 하게 되면, 색으로 보정이나 합성을 하게 되면 뭐다? 크로마키고, 명도 위주로 키를 분류하거나 합성하는 것은 뭐다? 이걸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루마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미너스 키 또는 루마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말을 자꾸 이게 어렵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거예요. 뭐냐면 로토스코핑 우리가 항상 했었던 건데, 원래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으로 도입됐죠. 최근에는 나의 예시처럼 프로그램 활용해서 편리하게 매트를 생성하고 영상을 합성하는 데또 이용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리을의 매트의 그 생성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로토스코핑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사 이미지 실루엣 매트, 그것을 실루엣 매트라고 하는데, 외형선을 한 프레임씩 뺏기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배경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면에 해당 개체를 추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루엣 매트를 만들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든 다음 이를 원본 이미지와 합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프레임 하나하나 뜨는 거야. 그죠? 그걸 떠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트 형성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는데, 뭐 요거는 교과서에도 나오고, 물론 이제 그 뭐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안 나와요. 이거는 루미너스키나 이런 루마키 같은 건안 나오지만 나머지는 다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예, 요거는 그대로 나왔는데요. 심주 문진명 나오는데, 이제 5파죠. 요거는 살짝 그냥 넘어갔을 경우 못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화파는 뭐냐, 너무 쉽죠. 그래서 5파고. 자, 그 다음에, 그 명칭을 쓰고 그냥은 안 넘어가네요. 그 유래까지 쓰래요. 유래를 물어본 적은 없었는데, 유래를 물어보네요. 자, 소주지방의 양자강 삼각지대 및 오현에서 활동한 작가다라고 해서 5파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이는 가나에서 화가의 그 경외하는 마음을 여산 봉우리에 숭고하고 웅장한 산수로 표현했는데,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니은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가의 주제를 물어봤어요. 그 뭐냐면 스승의 진관의 고상한 인격과 덕을 여성고도를 통해 인품에 상징적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 이제 주제가 그래요. 주제가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쓰냐면 이 명칭과 유래 또는 주제 꼭 물어본다고 했죠. 그 다음에 표현 특징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가의 부드러운 필선을 짧고 촘촘하게 구사를 했다면 나는 강건하고 거친 필체로 빠르게 구사를 하고 있어요. 또한 구도에서 두 작품 상이한 주제라는데 구도를 물어보네요. 그래서 경물의 배치 묘사에 서로 대조적인 면, 그러면은 가와 대조되는 나의 미출친, 그러면 이 문진명 요 작품에서 여기에 구도적인 특징을 쓰면 되죠. 자, 그러면은 심주는 복잡하고 빽빽한 포치로 질서 있게 경물을 배치해가지고 여산의 웅장하고 깊은 산수를 표현한 반면, 문진명은 좁고 긴 구도로 기기하기 솟은 나무들의 구도를 벗어났다는 거, 엇갈려 있죠? 그래서 바위들과 함께 꽉 채워, 깊이감보다는, 왜, 그 심주 거는 깊이감 있게 표현했죠. 근데 깊이 보다는 기물의 꿋꿋함과 꿋꿋함으로 인한 문인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이제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5파, 여기 보면은 강서성 소주 지역에 있는 오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5파라고 했고, 요거 그대로 나왔고, 그다음에 요 도판들 그대로 나왔어요. 심주 여산, 그다음에 문진면. 바로 옆에 비교하고 있었고요. 내용도 역시나 문진면에 곤목한 천도 해가지고 꼼꼼하게 이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분석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참고한 이게 또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요번에 클릭 아시아 미술사와 그다음에 중국 회화 산첩과 간추린 미술 중국 미술사와 중국 산수화사 다 찾아봤는데, 요네 가지에서 한텀한 텀. 예, 나와 있다. 두 개가 나와 있지만 설명은 하나만 나와 있구나. 다 이래요. 하나 책에서 다안 나와 있다. 그래서 요걸 다 참고를 해서 봤을 때는 그 답안이, 예, 맞다라고 우리가 이제 근거 자료로, 물론 요 이제 책 내용만으로도 뭐 충분하긴 한데, 그래도 요걸로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일상 속에서 요게 이제 보세요. 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타드 디자인인데, 요게 이제는 때 나오지 않은 유형, 이런 유형이었다. 그런데 유추해서 쓸수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요거를 외우지 않더라도 여기에 이제는 뭐 내용을 유추를 할 수는 있었는데, 우선 하나씩 보면은 유니버셜 디자인의 출발 계기가 된 디자인이 베리프리 디자인인데, 이게 사실은 베리프리 디자인이 유니버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디자인의 그 유니버셜 디자인은 모든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시작점은 이제는 아무래도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을 시작해서 배려프리 디자인.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되는 게 뭐냐? 기억은 생활환경, 요게 기억이죠. 스테드, 요건 다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이 뭐죠? 자, 그러면 니은디귿에 해당하는 원리의 접근성을 측면하는데 서로 반대적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 유니버셜에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충분한 공간으로 사용자 체형이나 자세, 기동성, 장애에 관계없이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어야 되는 충분한 사이즈와 공간을 갖춰야 되는 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 스테드는 접근 통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로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그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을 해야. 그래서 범죄 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 행위에 대한 노출을 증대시키는데, 이건 뭐냐면 비행 총선이나 범죄 보면은 빈 어떤 건물이나 막 이런 데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데를 잠가버리죠. 이제 그걸 접근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분석점 보면 서브헤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배리어풀이 나오고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더 확장해서 이해를 더 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틀렸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틀린 분은 없겠지만,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역대 족보에는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디자인이 요번에 좀 되게 확장됐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는요. 8번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닭불과 함께 지통에 넣고 막 잘근잘근 뜨고, 그 다음에 니은이 무엇이냐. 근데 이제 기억 단계에서 닭불의 작용 두 가지, 우리가 보통 재료의 작용 같은 거꼭 외워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뢰가 점성을 가지고 긴 섬유가 침강, 그래서 가라앉는 거를 방지하고, 발 위에 흐르는 속도를 조절하고 초지를 용이하게 해서 지지를 고르게 하는 작용이고, 물속에 풀어놓은 식물 섬유가 균등히 분산되게 도와주는 것도, 얇고 균일한 정일 뜰수 있고, 병충해에도 강하다. 요 정도에서 두개 골랐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에 다듬기. 예, 다듬기인데 답이 나와 있어요. 다듬기인, 단계에서 다듬기인, 그건 쓰지 말라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는 다듬이질도 맞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도침질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도침질로 종이의 강도를 높인다. 그러면 뭘 물어본 거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도침질이고, 디귿의 이유, 디귿이 어딘, 여기 보면 번짐이 적어진다. 그것은 뭐, 다잘 썼어요. 뭐냐면, 종이의 강도를 높이고 종이 조직이 치밀해지는다. 이 치밀해지, 밀집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거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부분 잘 썼다. 근데 이게 썼어요. 그거 말고 또 있었는데, 여기서 긴가민가 해가지고 쓰진 않았는데, 여기다가 여기 안에서 답안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별 필독서 뭐 이런 데서, 자, 종이를 뜨면 표면에 거칠게 보풀이 많은데, 그래서 매끄럽게 치밀한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도침 나오죠? 도침 나오고, 자, 9번 문제. 서양 회화 수업 중에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는 이것도 나온다고 했죠. 제가 제프 존스 뒤에 그냥 어떤 납화법의 어떤 특성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신문지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 기법은 무엇이냐. 작가가 납화 물감 칠하기 전에 일상적 재료를 붙여서 바탕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뭐 이렇게 하면 못 쓰는 사람 어딨어. 이거 너무 쉽게 냈다. 예, 그래서 이제 골라주죠. 그리고 재료는 무엇이냐.
신문지 다 알겠죠 이거는. 예, 그리고 나파가 녹은 뭡니까? 또 니은의 나파 물감의 특징에 관련된 소설을 했는데 니은이 글씨가 보이는 이유가 투명해지죠. 우리가 이제 촛농을 액화 상태에서 뭐 종이 위에 떨어뜨리면 그 안에 흡수되면서 투명해지잖아요. 그래서 나파가 녹은 상태에서 신문지에 흡수돼서 투명해지고 활자가 강조되는 효과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파 물감의 단점인데 그게 이제 단단한 바탕을 사용해야 된다. 평평한 바탕을 사용해야 된다. 지지체가 약할 경우 나파가 굳게 되면 유연성이 낮아져 균열이 박락이 생깁니다. 그거는 다 썼어요. 보니까. 그래서 요것도 동영 모의고사와 파이널 시크릿 했는데 요렇게 냈죠. 제가 여기 울퉁불퉁 확대면 해가지고 예, 화판 해가지고 뭐어뭐 요거까지 물어봐서 차이점도 물어보고 콜라주 특성 아예 콜라주 대놓고 물어봤죠. 그래서 사용된 재료 물감 그래서 사용된 재료 뭐 신문지 그래서 이 기프들로 나타난 목적까지 다 물어봤죠. 예 다루고 있었고요.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타바의 귀납자 사고 모형이 나왔는데, 예, 여기서 이제 개념 형성, 여기서는 안 물어. 개념 형성 뒤에 열거, 다음에 무엇이고, 명명 범주화. 이거는 유추해서 다 썼어요. 예, 다 썼어. 보니까 다 썼어. 자, 그래서 우선 기억은 뭐다 썼고, 자, 기억 보시면은 인지의 유형성 잘 썼고, 분류가 들어가죠. 분류가 되고, 요거는 개념 발견. 아, 누가 봐도 다 쓰지. 귀납자 사고 모형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그럼 이거 뭐다잘쓴 건가? 내용을 서술하는데, 아이고, 요 내용 서술하는 걸 누가 못 씁니까? 개념 발견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서 규칙성 발견하고 언어화 해야 된다라는 거다잘 썼겠죠. 예, 요건 다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류? 이것도 다잘 썼어요. 그래서 이건 크게 문제 될거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개념 형성이 나와 있죠. 개념 형성, 열거, 목록, 장소, 분류하고 명명, 유별, 뭐, 포섭하고 여기서 분류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걸 몰라도 이거는 깊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예, 요걸 가지고 유출을 해서 쓴것 같아요. 그래서 잘 썼습니다. 요런 거는. 그래서 파이널 단원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예, 11번 문제. 신규유사 수석, 이거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시하는 게 웃긴 거야. 이거 귀납적 사고방식 문제 내는 거 간단히 했는데 이걸 뭐, 이거 안낸 사람 있겠어요? 예, 다 냈지. 애플랜드가 안낸 사람 있겠어. 다 냈지. 그 다음에 11번 문제 마지막이네요. 그래요. 이거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벽화 그리기 평가인데 예, 설정된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평가. 그러니까 비교보다는 학생들 비교보다는 설정 목표. 그 준거지향 평가죠. 그래서 준거 참조 평가라고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술활동 과정에서 초기 수준에 비해서 얼마만큼 학생 능력이 향상되었는가 성장 준거 평가죠. 이제 그래서 성장지향 평가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쭈쭈쭈쭈 보면은 다른 건 니은 디귿이죠. 모둠원의 각자의 해악과 풍자에 이해도도 평가하지만 모둠 전체가 완성한 벽화 표현에 평가도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모둠원의 각자의 해악 요거가 보니까 앞에 보니까 전인적 종합적 평가의 재료 연구를 다루는 손과 협응력 적극성 협력 태도 해가지고 심동적 자요 심동적 정의적 영역까지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풍자의 이해도와 그다음에 벽화의 표현력이니까. 여기서 보면 심동적 정의적은 이미 들어갔으니까 이거 외에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 예,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 모둠원의 각자의 해악과 표현, 그다음에 모둠 전체 그 평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행 평가는 특징을 쓰라고 했는데 개인별 평가와 소집단 모둠 평가를 병행해 가지고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로 쓰면 되죠. 여기서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모둠원의 어떤 특징과 모둠 전체의, 그러니까 모둠 각자와 전체. 근데 여기서 또 보면 이해와 표현. 이렇게 하니까 요게 헷갈렸을 텐데 요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건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서 각자 수준에 따라 수업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피드백 해보세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서 각자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로 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학생의 개별 학습의 촉진에 1차적 목적으로 수행 평가는 학생의 지적 수준을 진단하고 학생의 이해 수준을 높이며 개별 학습에 촉진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있죠. 요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거 많이 쓴 답이라고 제가 따로 해놨는데 이거 아까 인지적 영역 그거예요. 그거 저기 있는데 그걸 또 썼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썼어요 이게. 근데 이건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로 답으로 해야 됩니다. 요걸로 답을 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요것도 역시나 뭐 평가에 대해서 평가는 맨날 뭐 해마다 나온다고 하지만 요건 약간 교육학적 개념과 같이 해가지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수행평가를 이렇게
상세하게 했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해왔던 거 그대로 해서 2차 준비하시면,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는 전이 영상을 올리면서 그냥 답은 당연히 제가 제시한 답이 확률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맞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공부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초수분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좀 이렇게 관점을 잡는 방향으로서 이 문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관점과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걸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면서, 아, 앞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아, 그러면서 공부 방향을 잡는다면, 23학년도를 지나서 2024학년도는 여러분들이 분명 좋은 점수를 얻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저도 이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해왔지만 좀더 이쪽으로 더 깊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은 대세김 수업 때, 3, 4월에 대세김 수업 문제풀이 때 그런 걸 다뤄야 되고, 3, 4월에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암기를 했으면 5, 6월 때 어떻게 해요? 그걸 기출을 확장시켜서 내용을 또 플러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 8월에는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정식으로 풀어봐야 되는 거, 영역별로. 요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뭔가, 내용을 더 짱짱하게 이렇게 채우면서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1, 2월도 중요하고 3, 4월도 다 중요하지만 그 핵심적인 그런 커리큘럼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관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약간 2차 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용어사전 좀 진행할게요. 용어사전 좀 남은 거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 기출 초반부터 해가지고 오늘처럼 한 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1시간 이상 이렇게 찍어서 하지는 못하고 짧게 짧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씩 찍을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평상시에 좀 보는 관점이나 이런 거를, 기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찍어서 뭐 1년 안에 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이걸 해보니까 그렇게 안 돼요. 제가 매주 찍는다고 해도 그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걸 지금 몇번 찍었는지 몰라요. 찍다 말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전달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NG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편집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유튜브에 좋은 내용이 있을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런 커리큘럼에 관련된 것이 좀 궁금하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상담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